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자, 오늘 2월 13일 저녁 11시 1분 생방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굽네에서 나온 이제 처음 먹어주죠. 치즈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굽네 딥 치즈치킨 세 가지 맛 치즈치킨이래요. 치즈가 체다치킨 체다치즈 블루치즈 하나 몰라. 아무튼 그거고 그리고 갓짬뽕이에요. 이거 갓짬뽕 삼양에서 나온 프리미엄 짬뽕입니다. 같이 해갖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짬뽕 라면부터. 아, 겁나 매워 보이는데? 오빠 갈수록 살 빠지는 것 같다? 오늘 사우나 갔다 왔는데 2kg 쪘다가 사우나 끝나니까 2kg 빠졌어. 고로 109에서 110kg 된 걸로. 합방만 끝나면 살쪄. 너무 잘 먹어. 평소에는 한 끼밖에 안 먹다가. 와! 와, 잠깐만. 와, 내 프리미엄 짬뽕을 한두 개 빼고 다 먹어줬는데, 와, 제일 매워. 와, 진짜 맵다. 와, 이거 진짜 맵다. 야, 국물. 아, 이거 진짜 매운. 아, 매워. 불 끌게요, 이거. 자, 짬뽕을 한입 먹었으니까, 야, 매워갖고, 좀 연탄은 못 먹겠고. 이게 치즈가루가 상당히 많이 묻혀있죠? 이게 세 가지 치즈 가루가 이제 발라져 있는 건데 굽네 신제품입니다. 나온 지 신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두 달? 한 달? 먹어볼게요. 치즈 떨어졌다. 아, 이 가루가, 이건 매장 문제겠죠? 가루가 원래 이렇게 덩어리째 있나? 묻혀져 있어 정상 아니야? 와, 치킨 이거 대박이네.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닭가슴살 같은데 살탱이. 영보병 짬뽕은 진작에 제일 먼저 먹었어요, 저번에. 야, 치킨 대박이다. 야, 차라리 다른 이제 뭐 스노잉이나 다른 데 치즈치킨보다 엄청 못하다. 일단 치즈가 너무 따로 놀아. 일단 있잖아요. 치즈가 너무 따로 놀아요. 치킨하고 치즈랑 조합이 전혀 안 돼. 잘 묻혀지지도 않았고 가루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여기 매장만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잘안 버무려 안 버무렸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놀아. 아, 그냥 국내 일반 오리지널 먹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가루 덩어리 같은 거 먹으면 아? 치즈 맛 난다. 이 정도? 근데 치즈 맛이 날 때는 되게 풍미는 되게 좋아요. 깊긴 깊네. 치즈 맛이 깊긴 깊어요. 싸구려 치즈 뭐 치킨 같은 뭐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솔직히 그 스노잉이나 또 어디 거지? 치즈치킨도 먹으면 좀 많이 짜거나 막 그러잖아, 느낌상. 그러진 않는데.
라면도 겁나 매워. 치즈가루는 상당히 좋은 거네. 치즈 맛이 되게 깊게 들어오네,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이거 라면은 너무 맵다. 진짜 먹어줬던 짬뽕 라면 중에 제일 칼칼하다. 라면 개짜 보인다가 아니고 물은 많아. 물 엄청 많이 잡았어. 완전 진해, 뽀이게. 아, 내가 처음에 천 젓가락을 짬뽕 조미유를 안 넣고 먹었거든요? 짬뽕 조미유 넣으니까 더 맛없어. 더 매워진 느낌? 와, 이건 진짜 맵다. 칼칼하고 내 입엔 맵다. 라면이요? 평가를 못 해주겠어요. 면발은 뭐, 그냥 일반 탄력을 못 느끼겠고, 국물 같은 경우도, 짬뽕 라면 치고는 짬뽕 맛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매콤한 거에 이제 치중했던 뭐 그런 라면 같은데? 이쁘면 재워주면 뭐야. 이뻐도 안 재워줘. 치킨은 진짜 아쉽다. 가루가 좀잘 묻혔으면 좋겠어. 치즈가루 묻힌 데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건 뭐 매장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또 맛있을 거야. 치즈가루 상당히 많이 묻혀갖고 굽네는 절대 튀기지 않고 구우는데도 불구하고 바삭바삭함이 있죠. 부분 부분. 굽네는 바삭바삭한 부위가 있어. 튀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평가는 주관적인 개인의 취향입니다. 사람마다 입맛 다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들은 그날그날 주방 임무에 따라 맛이 바뀌어. 에다 이런 귀여움이 귀여움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면발도 이 면발 보면 프리미엄 이제 짬뽕들을 몇개 먹어줬지만 면발들이 특성이 있어. 일반 면발들은 동글동글하거나 막 그렇거든. 근데 짬뽕 라면들의 면발들은 대체적으로 죄다 넓어. 면발들이 넓어 넓어.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면발은 별로네. 느끼한 거랑 매운 거랑 그나마 다행이야 오늘. 어서 와. 아, 근데 진짜 맵다. 국물 먹어주고 싶은데 너무 맵다. 닭다리. 머리카락 보이나요? 여기 머리카락 보이나요? 보여, 이거? 머리카락 보여? 같이 튀겨져갖고 붙었네. 끊어져, 끊어져. 같이 튀겨져갖고 붙어갖고 끊어져. 아, 닭다리에 왜 그래? 아니, 환불 요청하고 전화하고 뭐 그럴 건 아닌데. 아, 닭다리에 그러면 안 되지. 하나. 아.
그래, 뭐 전화 오를 건 아닌데. 야, 그래도 부천에서 문어치킨 먹을 땐 있잖아. 거긴 검은 머리카락 길게 들어가 있었어. 그거에 비하면 이건 양반이야. 처음 오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따옴받고 왼쪽 하단에 주차, 추천주차 오주 추천같이 한 번씩 꼬꼬꼬 돈안 듭니다. 맛이 어때요? 뿌링클하고 뿌링클 뭐 스노잉 보다 맛 없어. 하지만 치즈가루가 덜 뿌려졌거나 덜 입혀져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막잘안안 뿌려져 있잖아. 근데 뿌린 데는 또 맛있어. 치즈치킨 중에서는 아저씨들을 먹기 뭐냐, 제일 무난한 치킨? 솔직히 네네나 뭐냐, 뿌링클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짜! 치즈치킨인데 짜! 다 한번 어서 와. 얘는 안 짜. 진짬뽕이 맛있어요. 맛짬뽕이었나? 아우, 군명이 몇분몇개 감사합니다. 아우, 이 집에 치킨 먹고 있는데 손 돌아온대. 감사합니다. 몇분몇 개. 잘 쓸게요. 구명이 여자지. 야, 남자가 저막 물티슈 막 장바 보내고 골드키 장바 보내고 막 음료수 장바 보내고 막 남자가 그랬으면 못 받지, 부담돼서.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바지 두른 여자입니다. 의외로 근데 조합이 맞다. 오늘 치킨이 느끼하기 때문에 라면이 매워도 의외로 또 조합은 맞네. 둘이 맞나 봐요. 난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거예요. 밥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아씨, 개소리 있네. 아, 뜨거! 아! 아, 뜨거워. 안 가져요. 야, 니네가 뭔데 소유권 주장해? 니네가 뭔데 뭐 가져라 봐라 소유권 주장해? 난 나야. 난내 거일 뿐이야. 치킨 진짜 아쉽다. 아씨. 목이네. 목은 겉껍데기만 벗겨 먹습니다. 왜냐면 목 겉껍데기는
바삭해. 난 주름살. 포도 주름살이. 아, 재밌다. 웨지스는 포도 맛이 제일 맛있어. 매워. 생각으로 진짜 많이 매워. 내 글은 안 보이나 봐요. 보여. 나 오늘 배고팠거든. 어제도 먹은 게 없어갖고 파전부쳐 먹고 그래갖고. 오빠는 안 외롭겠다, 그치? 내가 왜안 외로워? 저희도 혼자 있는데. 난 라면에 김치 필요 없어요. 짜파게티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필요해. 싱글소주는 시청들이 있잖아. 그래? 전 여러분들께 안 외로워요. 야, 발음도 안 돼. 아씨, 안 할래. 전 여러분들께 외롭지가 않아요. 뭐, 씨. 아, 됐어. 개소리야. 밥잘 먹을래. 우리가 있는데 외로워? 야! 아니야, 안 외로워. 안 외로워. 건우 형님 포천 혼자 계신다네? 형님, 원래 포천 혼자 가는 거예요, 새벽에? 비 오는 날? 그가식, 그가식. 그러고 보니까 나 요새 휴지 많이 안 던진다. 휴지 거의 안 던진 것 같은데, 요새? 매워. 아, 주도 형님, 어서오세요. 아, 형님인 줄 몰랐네, 반말에. 아, 주도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아, 매워요. 매워 죽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매워요. 프리면 짬뽕 되게 많이 먹어줬는데, 그 중에 제일 맵네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오전에 따맞고 왼쪽에 진짜 추천자 한 번씩 꾹꾹꾹 돈안 됩니다.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뿌리면 짬뽕은 처음 먹어봤는데, 아, 처음 먹은 게 아니고 많이 먹어줬는데, 아, 얘가 제일 매워 진짜로. 그렇다고 막 맛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맵기만 해 얘도. 부단볶음면 먹는 그런 느낌? 거보단 덜 맵지만은 뭐 그런 느낌. 부단볶음면이 내 입에는 그냥 무조건 맵변하고 맛대가리가 없거든. 짬뽕 뭐가 제일 나아요?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건, 그, 진짬뽕이었나? 그, 어디 거지? 진라면 만든 데 있잖아. 그게 제일 나았었나? 택배 궁금해요. 먹방도에 택배 확인할게요. 맛짬뽕은 두 번이나 먹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맛짬뽕은, 뭐랄까. 이거 먹기 전까진 맛짬뽕이 제일 매웠어.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액상 수프가 아니고 일반 분말 수프였죠. 분말 수프들이 좀 매운가? 맛짬뽕도 별로야. 아, 맛짬뽕이 어디 거였지? 갓짬뽕. 맛짬뽕 맞을 거야. 아, 짬뽕이 화도 많다 보니까 씨알 수가 없네. 이연복은 이연복 혼자 처음 먹었잖아. 그때 프리면 짬뽕을. 그래서 이제 일반 라면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지. 아, 진짜 맵다. 땀 겁나 나나 지금.
코난사님 두개 감사합니다. 문 열려 있어. 아. 난 잘생겼다 그러면 왜 웃기냐?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해줘서. 그날 별풍 많이 쏜 사람이 VIP가 되는 거네요. 뭐, 갤수 없습니다. 그래, 머리가 잘생겼다, 이것들아. 먹방 중에 터진 별풍은 먹방 뒤에 적힙니다. 깽이 안녕. 아, 진짜 있잖아, 이거 굽네. 이거 좀 아깝다. 되게 맛있는데. 치즈가루가 너무 안 발라져 있어. 컨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제 치즈치킨들은 진짜 짜거든? 근데 얘는 싱거울 정도까지의 치즈 뭐냐, 치즈가 너무 안 발라 있어. 치즈가루가 아까웠나? 우리 지우마시쭈님 어서오세요. 땀 흘려서 그래. 볼케노는 조만간 다시 한번더 먹어줄게요. 볼케노는 불닭볶음면하고 먹어갖고 볼케노의 맛을 모르겠어. 매워가지고 나 시력 안 좋아. 기부스프라는데 다시 해야 될것 같다고? 술좀 적당히 먹으러 다니지. 볼케노 드세요. 차라리 볼케노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술잘안 마십니다. 알았어. 라면 어땠냐고? 그냥 평균 일반 라면 같아요. 맵기는 좀 많이 맵고요. 와, 맛있다, 이건 아니에요. 짬뽕 라면 먹는 느낌도 아니에요. 다 합쳐서 얼마예요? 얘 17,000원, 치킨. 얘는 다섯 개 묶인 거 5,000원. 아, 맵다니까 국물 먹어달래? 국물이 별로야, 생각외로. 뭐, 개운하다, 뭐, 맛있다, 시원하다, 이런 맛이 없어. 그냥 매워. 에, 짜증나게 매워요. 주도 형님이 아시네. 이거 그나마 물 많이 잡은 거야. 아까도 물 너무 많다 그랬는데, 저번에, 짬뽕라면 먹을 때 짜가지고 일부러 물 많이 잡았는데 이런다. 형, 왜 맛있게 다 먹어놓고 저평가해요? 그럼 먹지 마? 야, 맛없어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척긴데. 응? 나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내돈 주고 산 건데. 이거 맛없다고 버려놓고 딴거 먹을 순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거린이 어서 와. 아, 나 배가 겁나 고팠어. 어제도 부추전하고 김치전 부쳐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 결국 막 부칠 때막 기름 냄새 너무 많이 맡아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걸리나 두병 먹고 방종하고.
아, 나에게 통이네. 한끼 먹으면 안 배고프냐고? 배고프지. 근데 저녁 돼서야 배고파. 늦게 자니까. 치킨 어디 갔냐고 내 뱃속으로. 그래, 깽이 들어가. 아, 이제 좀 사겠네. 이제 좀밥좀 먹은 것 같아. 아, 이름 사겠네. 밥 말아 먹으라고?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살쪄. 면만 먹는 거야, 라면은. 국물 먹는 거 아니야, 이것들아.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살찐다. 먹지 마라. 나 살찔까 봐안 먹는 거야.